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컨셉이 어떻게 됩니까? 조준 발상입니다. 조준 발상? 누구를 조준하는 겁니까? 박진영 PD님입니다. 박진영 PD님을 조준해서 쏘신다고요? 내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후루 형들이 뭐라 해도 뽀뽀뽀 형들이 밥 먹어도 뽀뽀뽀 형들이 잠들었을 뽀뽀뽀 닭이 먼저 할까? 달걀이 먼저 할까? 난 닭. 아닌가? 요즘 닭도 초기에는 공룡이었잖아. 그 공룡이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야. 꽤 진지한 토론. 공룡이 계란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어. 그 알은 누가 낳는데? 이게 아, 서창빈. 창빈이 낳았어. 창빈이 내가 낳는다고? 형 알나? 그러니까 알처럼 꽃이 있잖아. 꽃이 있지. 근데 어쨌든 그 꽃이 올라오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씨가 어디서 나왔을까? 씨가 어디서 나왔어? 꽃에서 나왔지. 그 꽃은 어디서 나왔는데? 꽃이 씨에서 나왔지. 그럼 씨는 어디서 나왔을까? 씨는 꽃에서 나왔지. 그니까. 그러면? 그러면 꽃이지. 그러면 닭은? 닭은? 계란에서 나왔지. 닭은 계란은? 계란은 닭에서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모르겠다 이거. 결론이 나지 않네. 이게 뭐 공룡들이 알을 낳았잖아요. 그 알이 좀 유전자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닭이 된 게 아닌가. 그죠? 누가 조작했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조작하는 거죠, 그런 건. 닭이 먼저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닭은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닭은 알아서 뛰는 거 아니야? 그 닭에, 그 닭이라는 야! 게 사실 공룡이라. 걔를 누가 낳았냐고, 엄마! 유메! 야! 칩칩뽕입니다. 두 번째는 마운틴스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잼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시 밥 언제 나오나 물어본다. 라네스. 다섯 번째는 칩칩뽕 페스티벌 버전. 아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Where's Twilight? Hey, Where's Twilight? My song Twilight. 아 연맨방 다음 한 마디씩 해볼까요? 고생했어. 안녕. 멋있다. 그래. Yo, what's up? Yo, what's up? 현진이 바보 멍청이. 아 고마워요.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함께 헤쳐나가고 싶은 멤버를 딱 한 명만 고를 수 있다면 이 형이 나의 고난이야. 나. 너가 역경이야. 고난. 내 이름은 고난. 나는 역경. You guys are listening to 칩칩뽕 제다이 버전, which I've never listened to it.